안녕하십니까. 오늘 알아볼 롤랜드 전자드럼은 TD-07 모델입니다. 롤랜드 TD-07은 저가형 모델이고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저가형이지만 좋은 기능들을 많이 탑재해서 나온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D-07 모델 역시 여기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이것을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이렇게 켜집니다. 끌 때도 역시 누르고 계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다이얼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이얼이라는 것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면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죠. 여기서 말하는 드럼 키트는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브 어쿠스틱 모델이면 어떤 소리가 나고 솔리드 락이면 어떤 소리가 나고 하는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솔리드 락 한번 쳐볼까요? 카페 라이브 4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킷마다 소리가 다 다르죠. 전자드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킷 에디트. 킷 에디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드럼 소리를 내가 소리를 수정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크래쉬만 너무 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라이드만 너무 작을 수도 있고 탐탐은 더 키우고 싶고 스네어는 줄이고 싶고 등등 드러머들만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 간단한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여기 세 번째 칸에 있는 드럼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킷 에디트라고 나왔죠? 내가 킷을 한번 수정해 보겠다 라는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소리에 대한 수정은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트랜시엔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엔터 들어가시면 게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게인이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게인은 뭐냐면 소리의 볼륨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햇을 한번 치시면 하이햇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HH 이게 하이햇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게인이 플러스 1로 돼 있네요. 나 너무 큰 것 같아 줄이고 싶어. 그럼 왼쪽으로 돌리면 숫자가 줄어들죠. 키우고 싶어 그러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크래쉬를 한번 쳐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7로 돼 있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드럼에 앉았을 때 너무 소리가 커서 저는 마이너스 7까지 줄여놨는데 키우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네, 저는 아까 마이너스 7로 해놨습니다. 똑같이 라이드를 한번 터치하시면 RD, 라이드라는 게 떴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또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는 마이너스 4 정도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킥도 한번 밟아볼까요? 밟았더니 KK 이게 킥이란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게인을 또 볼륨을 나는 또 낮추고 싶어 라고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시면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그리고 스네어 한번 쳐볼까요? 스네어도 0으로 되어 있죠? 스네어는 뭐 한 1만 높여볼까요? 1dB만 탐탐 쳐보겠습니다. 탐 T1이라고 나오는 게 첫 번째 탐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한 1 정도 높이고 두 번째 탐 T2라고 나왔죠? 이거 조금 높여볼까요? 세 번째 탐 플로우 탐은 T3이라고, T3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플러스 1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를 해보면요.
제가 원하는 정도의 볼륨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킷 전체의 볼륨을 낮추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처음 화면에서 또 북 화면 버튼 누르고 킷 볼륨이란 게 아예 처음에 나옵니다. 엔터. 여기서 전체 볼륨을 낮추고 올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